우리 애는 좀 컴퓨터에 몰입돼 있다. 두 분, 세 분, 애가 어떤 데 몰입돼 있다? 유튜브 영상 보거나 그거 가도 피파 게임 게임? 네. 어, 네. 인간도 듣고. 게임은 뭐? 요즘 축구 게임이 있고. 축구? 요즘. 아, 남자들에게 네. 축구란. 네. 갑자기 이야기하는 남자들에게 축구란 축구. 왜요?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 남자들 축구 이야기. 군대 가서 축구한 이야기. 저희 유튜브 축구 게임. 비슷하네. 비슷해요. 배정 스타일인데? 근데 제가 왜 여쭤보면 어머니들께서 어떤 종류의 게임을 하고 있는지 아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근데 제가 이제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 학부모님들 특별교육 받는 거 혹시 아시나요? 특별교육 받아요. 안 받으면 300만 원 벌금 돼요.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가서 퀴즈를 냈는데 애가 무슨 게임을 한다는 건 아는데 하나같이 똑같이 전부 다 무슨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거 큰 차이.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아이고, 아 저도 우리 아들 서든 어택 텐 칼을 찌는 20시간, 칼을 찌는 몇 시간에 얘고 팔이 안 떨어지냐? 이 녀석은 38명 중에 38명이거든. 우리 반에 특수반 학생이 있었는데 제가 37등이에요. 근데 이런 게임에 몰입하고 ADHD라는 거 있어요. 네, 지우이 집중 안 되는 거. 우울한 애들 이런 애들이 더 성적이 낮아요. 근데 얘가 저도 이 아이를 보면서 담임으로서 야, 그런 그 비교하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부모나 담임이 예리한 눈을 가지고 애의 장점을 찾아야 될 게 뭐냐면 얘가 나중에 애들 들리는 소문에 얘가 소녀시대 팬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그게 10월인데 그때 들어가서 봤더니 이 조회수가 132만이야. 제가 블로그를 최근에 3년 전에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130이 안 됐어요. 그럼 얘는 블로그 이미 파워 블로거였어. 굉장한 수준에 도달한. 역시 얘는 대인관계 지능 높고 이런 아이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아이의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애들이 10대 때 고등학교 때 자라야 되는 게 키, 성적, 자존감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해요? 자존감. 키? 난쟁이도 재미 행복하게 살더라고. 제가 전에 학교에서 난쟁이라고 하나 그걸 생정신 외소증 키가 요만해요. 생정신 직원인데 그런데 운전도 하고 당당하게 살아. 그늘진 게 없어. 성적은 성적 얘가 이제 여기서 아, 그때 제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어요. 담임이라는 사람이 무능했다. 3월에 내가 알았으면 선생님들 나름대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고 있으니까 조회수를 빡빡 올려줬으면 한 인사분백만이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대학 수시에서 얘는 홍보학과, 신문방송학과, 특별전형이 가능해져요. 하도 또 너무 미안한 거야. 내가 공식적으로 사과했어. 근데 뭐지 않아서 내가 블로그를 접더라. 왜 접었어?
공부해야죠. 그게 이제 뭐냐면 그 심리가 이제 인정받은 겁니다. 파워블로거, 파워블로거로 친구들한테 인정받았잖아요. 선생님한테 인정받았잖아요. 굳이 연연해야 할 게 없는 거예요. 대학을 컴퓨터 관련 쪽 4년제는 못 가고 전문대학 가서 나름의 세계 구축하고 싶다. 이게 나는 어머니하고 학부모님하고 제가 전화를 기분 나쁜 얘기는 전화 안 해. 내가 블로그를 접었다는데요. 어떤 일이 생긴 거를 어머니께. 근데 그 제가 살던 그때 면목보다 그 동네가 지금 단에 공업을 많이 하는. 그래서 기계 소리가 계속 들려. 뭐 재봉이든 그걸 하시면서 아, 네 스님 다행이고 고맙습니다. 우리 애가 정말 공부를 안 했는데 선생님께서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이런 변화가 생겼네요.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께서 긍정적인 태도 느껴지면 아, 결국 애들에게 끝까지 힘이 되는 건 엄마의 따뜻한 시선입니다. 언젠가 돌아오는 걸 예를 통해서